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아, 지금 법사위,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야당들만 참석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국감장에 있다가 잠시 달려 나왔습니다. 두 번, 지금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이 끝내 발부되었습니다.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백남기 선생을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이 부검영장은 뭐니 뭐니 해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영장 발부가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범행, 작년 11월 14일 공권력에서 무고한 농민 백남기 선생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영장 발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11월 14일 그 시위로 인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5년을 1심에서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 보고관을 파견해서 조사를 끝내고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지난 5월입니다. 10개월 이상 흘러가도록 그 공권력 살인의 가장 큰 현장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소환 한번 하지 않은 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명백한 공권력 살인을 뒤덮기 위한 업무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부검영장 발부로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제 백남기 선생에 대해서 손끝 하나 몸에 댈 수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다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백남기 선생에 대한 이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채택해서 새롭게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백남기 선생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은 국민들입니다. 야당이 잘나서 여소야대가 된 게 아닙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의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김대수 장관 해임 건의안에서 거칠 것이 아니라 야당의 힘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야3당 공조를 통해서 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싸워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